나는 솔로 16기 영숙. 결국 입을 열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규민입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일들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조용해지겠지,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이 생기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뿐이어서 해명을 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사과를 전하는 DM과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현재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부득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분 또한 진실을 더하는 용기를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질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지만 다시 그런 상황에 다른 이들이 그런 비난의 중심이 된다 해도 저는 반대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피드에 현재 응원의 댓글도 있지만 악플도 달리고 있는 상황. 혹시 변혜진이 그 카톡을 보낼 때 실수로 보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카톡 내용을 묶어서 보내다가 실수로 그 카톡까지 보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영숙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댓글을 답니다.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보라고 공유를 한 톡에 올려주신 겁니다. 아, 실수로 올리셨다 하셨나요? 점점점. 현재 댓글 반응은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좋은 레메디아일 수 있어요. 방송은 다 본 건 아니지만 다들 입장이 있으실 듯요. 태풍 같은 바람도 지나가면 잠잠해지듯 곧 평안한 날이 오길 빌어봅니다. 웃으며 우리 얼라즈 잘 지냈죠? 라고 라방 안 나오겠죠? 응하겠습니다. 싸운 사람 리스트 또 하나 추가되겠군. 나머지 철만 남은 거냐? 돈까지 추가 리스트 도대체 안 싸운 사람 누구냐? 덜덜. 애는 옥순이한테도 사과할 때 DM이랑 메시지 안 받아서 리스트에 올리더만 또 그 지를 왜 차단하거나 답장 안 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 지는 맨날 지 할 말만 하고 차단하면서 웃기네. 변호사가 손 봐준 글이 아니네. 이건 사과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지.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